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가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을 질타하는 내용의 판결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같은 날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나는 떳떳하다고 했는데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 정권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당권 후보에 대해 이제 와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힘을 합치자며 매달리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게 소설이라는데 되레 사법 리스크의 혹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백현동 의혹의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의 동시 상영이라도 보는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재현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이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어제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 주요 내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조국 피고인의 1심 판결문 A4용지 375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주요 혐의 13개 가운데 8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과 관련한 대목에는 재판부의 강한 질타도 담겼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어제 오전 입시 비리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아버지의 1심 재판 당일 녹화된 김어준 씨 유튜브 인터뷰에서 자신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저명한 대학 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을 갖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으로 인해 교육기관들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도 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 범행 방법이 더 과감해졌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이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민 씨는 인터뷰에서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에게 정말 가혹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의 의혹으로 사회가 분열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공개된 조민 씨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따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의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녀 입시 비리 관여했다는 점, 그다음 유재수 검찰 무마권 관련해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갖다보다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공개된 조 전 장관의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민 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정 교수와 가족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들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 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 1을 예상대로 꼴등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조 씨는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가족 채팅방에서 조 씨는 제가 장학금을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하고 나눈 대화 그런 내용도 또 담겨져 있죠. 네, 2017년 3월 16일 조 씨가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 정정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한준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음. 이렇게 보내니까 정정 교수가 오케이라면서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라고 답한 건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급을 당하고 성적도 좋지 않은 조 씨가 2회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교수들에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씨가 이 같은 정황을 어머니 정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뒤인 2017년 5월 10일 노한중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조 전 장관은 이에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습하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이제 600만 원을요, 조국 전 장관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조 전 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제 뇌물죄는 인정하지를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 부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고요.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한 장학금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 과거의 조 전 장관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제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방황을 하였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도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그 판결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친문 인사들의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한 당사자들인데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정치권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중단시켰다면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이 친문인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전방위적으로 유 전 부시장 구명운동에 나선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서 친문인사들의 부정청탁 사실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겨냥한 여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불법을 계속 부정한 조국 교수와 온갖 회개한 논리로
조국 교수를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요, 그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부분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또 직접 반박했습니다. 네, 검사 시절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기도 했던 한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정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정정 교수의 유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고 일축한 건데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주장과 어제 한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코링크 피의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법원이 이제 주요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요, 그 당일에는 이제 요약 부분, 그러니까 핵심 부분만 공개가 되고 며칠 지나서 그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바로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즉각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죠.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요. 하지만 좀 4년 동안 이 조 전 장관 주변 가족들을 너무 탈탈 털었던 부분들은 좀 가혹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해야 될 것이고 1심 재판부는 이거를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 같아요. 반성하지 않냐.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 조 전 장관은 거기에서 본인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방어권을 하다 보면 굳이 반성할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부가 그렇게 좀 엄격하게 판단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그 1심 판결이 3년이 넘게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결국 이제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을 좀 고의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다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또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한번 평론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아직까지는 뭐 3심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단순한 공무직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사법부가 뭐 판결을 지연했든 아니면 지연이 됐든지 간에 본인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반쪽이 났었고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가족끼리도 안 보는 일들이 2019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내지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나서 법적 방어권을 다투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가졌던 어떤 고위직 자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들을 전혀 망각한 채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본인 스스로 뭐 8개, 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유죄가 나온 혐의 대부분이 또 입시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 입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공정이라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화두로 됐었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글쎄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조민 씨는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씨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 그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이제 같은 날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특히 의료계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쓴소리와 함께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민 씨가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 선배 의사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비판 섞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조 씨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료 의료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어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의 SNS에는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1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로 조 씨의 의사 자질과 관련한 발언이 기사 링크를 공유한 점 등을 밀어볼 때 임 회장의 글은 조 씨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자 현 대한정맥통증의학회 회장인 노환규 회장의 SNS엔 2019년 9월에 조 씨의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현직 의사들이 발표했던 성명서가 다시 소환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성명서에는 조민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대한민국 의학계의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는 등의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노 회장은 성명서와 함께 각종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는 전 법무장관의 딸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SNS 글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정유라 씨, 자신이 떳떳하다 이렇게 말한 조 씨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또 비쳤더라고요. 네, 정 씨는 본인의 SNS에 조민 씨의 인터뷰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고 간다,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적은 대기 아직 의사를 하는 것이고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유라는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땄다며 정 씨를 옹호하는 측도 있었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끝까지 응원하겠다며 이 조 씨를 옹호하는 반응 등으로 엇갈렸습니다. 조 씨도 정 씨도 결국 부모 또는 어머니의 이제 부정행위의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여론의 시선 모두 곱지 않다는 거 이건 또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에 나선 조민 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SNS 활동을 예고한 조 씨의 SNS 팔로워는 어제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하루 만에 약 8배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지난달 14일 개설된 조 씨 공식 SNS 팔로워 수는 오늘 11시 기준 8만 명 정도고요. 조 씨의 SNS에는 얼굴을 공개하기 전에 스튜디오에 가서 찍었다는 프로필 사진과 반려묘 심바와 백호, 또 친할머니가 차려줬다는 집밥 등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응원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하죠? 네, 현재 각 게시물에는 약 2만에서 3만 개가량의 좋아요와 또 수백 개 응원 댓글이 달린 상태인데요. 조 씨는 유튜브 출연 이후 자신을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의 반응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출연이 끝난 뒤 대기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엄청 떨렸고 잘했는지 모르겠다는 소감을 밝히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관련해 조 씨의 인터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요. SNS에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러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처음 공개하는 사진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가서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SNS 주소 공개해도 됩니까? 네, 공개해도 됩니다. SNS에 와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분명 어떤 공정 시비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이렇게 털었어야 되냐. 과연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조민은 조민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청년의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아빠 때문에 가려져 있던 자기의 인생을 저는 자기가 떳떳하게 좀 나가서 개척하고 싶다는 어떤 주장 같아요. 저는 그런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고 또 여기다 정치적 연결 좀 보태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수사만큼 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썼던 그런 수사들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현 정부가 좀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면 똑같은 잣대로 해주셨을 때 조민 씨도 좀 억울함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제 조민 씨 인터뷰를 보니까 그 스스로를 약간 피해자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입시 부정의 수혜자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불공정 이슈를 야기를 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한다 그러면 저렇게 뭔가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민주당 반응도 저는 좀 궁금한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메시지를 안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지는 민주당에서의 부담스러움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 3년 정도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했고 때로는 많은 그 초선 5분이 뭐 이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정말로 거의 테러를 당하는 수준의 비판을 받은 적도 민주당 내에서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일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국 이 조민 씨가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또 조민이란 산도 넘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조민 씨에 대해서 나타날지 그것도 좀 주목하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서울대를 향해서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변호인단의 입장문에서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징계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PC 하드디스크 증거 인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절차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한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1심 유죄 판결문 내용을 보면서도 그랬다니 과연 그 아비의 그 딸답다는 개탄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을 타겟해서 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맞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한 이슈,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질문이 또 쏟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2월 임시국회를 맞아 4일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의 첫날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특검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상당한 양의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어제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는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한 장관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한 장관에게 구속 수사 가능성을 묻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와 쌍방울 의혹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뜯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태용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쌍방울은 원래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에 맞서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을 넣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사건이라면서 왜 그때 기소를 안 했냐고 반문하고 나섰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 섞인 설전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방 과정에서 이제 아주까리 기름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런 말까지 나왔죠? 네, 이 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펴니까 한 장관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하나하나 말해야 한다면 이재명 관련 사안도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응수를 하니까 정 의원이 아주까리 기름 얘기를 꺼낸 건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어제 벌어진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공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잠자코 있어요. 저는 이 때문에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라고 지적하고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는 사용돼서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대부분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보태자 한 장관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고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저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유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뭐 제가 그 청담 뭐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성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뭐 덧담사는 뭐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한 장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이른바 검사 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 장관, 결국 이 법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 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법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 신청도 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전에 경기지사 명의로 친서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 이런 의혹에 대한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한 장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한 위법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김영철 북한 조선 아태위 위원장에게 이 대표 명의로 친서를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관련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허가받지 않은 북한 접촉은 위법임이 분명하고 검찰이 수사를 할 거라고 강조하고 다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받는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신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빠져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임시국회의 이제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날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였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요약본을 보내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이제 민생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었고요.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들으신 대로 한동훈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결국 야당과의 설전에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장관의 이런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좀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말싸움하고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발언을 자제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현재 뭐 민생 부분들이 나와야 될 대정부 질문에서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 두 개가 있을 건가? 그걸 봤을 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는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계속 1년 동안 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특검,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정말 선택적 공정이지 않냐. 수사를 했을 때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건 방탄용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부분은 수사대로 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뭉개고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특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께서는 좀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좀 진중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아주까리 기름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까리 기름이 원래 그런 데 쓰는 말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대정부 질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되고 의원들과 그다음에 행정부 간의 어떤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자원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쓸모없고 불필요한 논쟁들로 그냥 다 소모돼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어볼 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태도 논란을 지적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신 공격성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답을 원한다든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저 자리에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닌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요한 시간들이 저렇게 쓸데없이 흘러가는 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다루는 행정기관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장날에 장이 서듯이 너도 나도 나와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는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저렇게 중요한 시간들이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대정부 질문 모습 중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 그러니까 북한의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장망에 이재명 대표가 빠져들어간 것으로 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같은 친서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나온 의혹 관련 보도도 또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5월에 북한의 대남 민간 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단체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북 사업권을 취득했었는데요. 검찰은 이 즈음에서 김 전 회장이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으로부터 향후 경제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지사 명의로 김영철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스마트팝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직후이기도 해서 이 시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7월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주장인 건데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이 요구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이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가 있었고 관련해서 북한 인사들과 이 전 부지사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이 대표의 평양 기자회견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이 같은 의혹 전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는 이 옥중에서 공식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네, 현재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보도는 모두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문재인 정부 하에선 국정원의 대북 송금 문제를 걸려도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러면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런 의사도 또 내비쳤다고 하죠. 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재판 일정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변경해달라고 한 게 전부라면서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사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실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등에서 가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혹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반드시 검찰이 받아내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 받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이제 속도를 더해줄 중요한 인물의 신병이 또 확보됐습니다. 네, 바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A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압송된 건데요. A씨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후 캄보디아에서 조사를 받아왔고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 수행비서의 국내 압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A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전격적으로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A씨가 체포 당시에 휴대전화를 6대 가지고 있었다는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들 중에서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계통의 대포폰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6대를 확보해 통화 이력과 통화 녹음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컷뉴스에 따르면요, A씨는 2010년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할 당시 법인 대표를 맡아서 지분 40%를 위탁받을 정도로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사장도 맡아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전량을 사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해당 페이퍼 컴퍼니가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A씨의 신병 확보는 용처가 불분명한 김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국내에 압송된 A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를 왜 하신 건가요?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의였나요? 쓰던 거.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경향신문은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A씨에 이어서 김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 B씨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을 때 김 전 회장과 함께 국내에 돌아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가 이제 막판에 돌연 귀국을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관여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북 송금 호구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또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태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B 씨는 특히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으로 쌍방울 그룹 재무 흐름 전반에 관여를 해온 만큼 이 관련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귀국을 거부하고 이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검찰에 이 귀국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지면서 B 씨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 씨까지 국내로 송환이 된다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수행비서 A씨 등을 포함해서 해외로 도피했던 그룹 비리 의혹 관계자 5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검찰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격인 이 C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위례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이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그런 또 상황입니다. 오는 금요일입니다. 10일에 출석하겠다. 이런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대선 패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 출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했다면서 이 대표가 오는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와 오늘 나온 민주당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 준칙인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협의라고.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서 어떤 그
주중에 좀 출석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감찰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주중에 꼭 나오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는 거.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때 휴일 때도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대표께서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래와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의 추가 조사를 앞둔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지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40여 곳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백현동 의혹은 옹벽 아파트라고도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지난 2015년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영입한 뒤에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자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 총 40여 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취재진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함께 있던 이무겸 대변인은 왜 관련이 없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서 나를 세웠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성남시청과 성남도계공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말에 출석하실까요? 그거를 여기 와서 물어보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지금 2차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전에 주말에 나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었는데 지금 검찰의 요구대로 주중인 이번 금요일 10일에 검찰에 나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번 조사 끝난 뒤에 검찰이 바로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신병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면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파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왜 생각을 바꿨는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원래 그 주중에는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게 얘기했던 건 주말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계속해서 주중에 나와달라.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힘 있는 권력기관이니까 뭐 그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딱히 뭐 어떤 특혜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주중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고요. 단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월수금이 최고위원이 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에서요? 네, 당에서요. 네. 그러면 당대표가 그거를 직무로 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9시 반에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조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봐서는 검찰이 어떤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주말을 고집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뭐 주말 특혜 소환이냐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참 아쉬운 게 검찰이요. 너무하지 않냐 싶어요. 너무 소환도 많이 하고 백현동도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 이 정도면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대표 집 압수수색하느라고요. 문턱이 다. 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의혹이 많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그 정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네. 마음 먹고 털면 네. 이렇게 털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요청에 조금 응하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날짜를 검찰의 뜻대로 좀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랄지 의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신뢰가 안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모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민생이 가려지는 모습들. 이재명 대표가 과연 2024년 총선에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들. 이런 것들이 들다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이거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말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에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부결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관측입니다. 물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은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게 이런 검찰의 요구를 나는 다 응할 수 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좀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요. 민주당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대여 반격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죠.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전화와 ALS 등을 통해서 전 의원들의 투표를 받았고 어제 다시 의총을 열어서 당론 채택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그 의원들의 주말 투표는 물론이고 어제 의총에서도 이제 일부에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신중론을 내놨는데 지도부는 결국 이제 다수결로 해서 탄핵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공동 발의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고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관련해 야권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헌법상 의무죠. 국가공무원법상의 형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응당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 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 시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가 될 예정입니다. 야권은 이제 탄핵으로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관 사퇴 의사가 없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탄핵 소추 발의 결정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진 사퇴할 뜻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님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야권의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제 할로윈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 방법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 바로 그거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여야 간 대치 더욱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냐면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발의는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경우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일부 은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영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경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로 선거전이 지금 한층 가열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당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후보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양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2시 10분, 잠시 후입니다. 2시 10분쯤에 그 식당 앞에서 김기현 후보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공동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김기현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속보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결과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지도부 경선 출마 후보들 정견 발표를 했는데요. 그 현장 소개 분위기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인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요,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각각 13명과 11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각각 6분 동안 자신의 비전을 밝히면서 적임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6명의 후보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석 총선 압승하겠습니다.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총선 승리를 염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조경태를 키워주신다면 한국의 링컨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을 강압적으로 눌러앉혔던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는 나 전 의원에게 힘을 합치자면서 매달리고 있어서 과연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몰아세웠던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친윤 후보로 자리 잡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나 이 나 전 의원을 찾아가서 연대를 요청했었죠. 여기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도 연일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비판 성명서에 가담했던 초선 의원 9명이 어제 오후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회 사무실 직접 찾아가 이 나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 것. 이게 지금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무리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또 동지도 없다지만 보기에는 개운치 않은 것. 이건 또 분명합니다. 네, 어제 나 전 의원을 만난 초선 의원들은요, 말씀하신 박성민, 이인선,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서 강민구, 구작은, 박대수, 이용 의원 등입니다.
여기서 박대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나경원 불출마 촉구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인데요. 이들은 나 전 의원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나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두문 불출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나 전 의원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조만간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또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장제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과정들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감정이 좀 얽혀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랬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과정들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속보 전해드린 대로 지금 친윤계 의원들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이 또다시 그 나경원 전 의원을 오늘 만나서 지금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김기현 의원은 지난 3일, 5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만난, 그러니까 세 차례 지금 만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윤계 초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핵심인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연대를 제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나 전 의원이 조금 뒤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예상대로 될까요? 아마 나경원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뭐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목적은 나는 반윤 내지는 비윤 정치인으로서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본인의 불출마를 말하자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 불출마를 조금 더 완벽하게 그 명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불출마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본인이 뭐 누구 지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까지 한 마당에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은연중에 얼마든지 힘을 합치겠다 정도의 메시지는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친윤계의 손을 들어줄 거다. 그게 자신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살 길이다.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지금 흐름이 좀 그렇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 궁금한 거는 본인이 불출마할 때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질서정연한 무기력을 버리고 무질서한 생명력을 당에 보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친윤계로 가서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그런 선언을 한다. 정치인 나경원을 봤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볼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형제국 덮친 지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강진이 지금 튀르키예, 이전에 터키죠. 튀르키예를 덮친 가운데서 지금 희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사망자가 4,300명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고성과 시리아 알레포 성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은 건물만도 5,600채를 넘겼고요. WHO 관계자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망자가 초기보다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IS 조직원들이 갇혀있던 교도소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20여 명의 수감자가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도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 교민들의 피해인데 지금 어떤가요? 네,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교민 대부분은 살던 집이 피해를 입어서 상당수가 대피시설로 몸을 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망자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터키인들, 그러니까 시리아, 인접국이죠. 시리아 쪽에서도 아주 희생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진이 그것도 아주 강한 강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두 차례나 지금 강타를 하면서 피해를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튀르키예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4시경 발생했고요. 지진 규모는 7.8로 튀르키예에서는 8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이라고 하는데요. 피해 지역도 광범위해서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뿐 아니라 중부 수도 앙카라, 멀게는 이집트 카이로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30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또 멀지 않은 지역에 또다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80여 차례 여진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저 지진이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발생한 데다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시 영상들을 보시면요. 고층 건물이 10초도 되지 않아 종잇장처럼 형체 없이 무너지거나 강한 지진파에 도로와 건물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아, 구조 작업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지에 한파가 덮치면서 구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요. 현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른은 미리 부족해준다. 루트반이 아드메든 엄마라 루트반 사바다 메리에서 사람이어른 사베라람이어른 엄마라 루트반. burası 7. kat. 예겜이 arıyorum. İçeride yeğenlerimle 2 tane yeğenim var. Eşi ve yeğenim var. Yengem dün akşam onların yanına gelmişti misafir olarak. Yengem şu anda.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새때 이상 행동이 포착돼서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건물 사이에 높게 솟은 나무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떼져 모여 앉아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십 마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은 튀르키예에서 지진 직전 새들의 이상한 행동이 관찰됐다는 글과 함께 한 SNS 계정에 올라온 건데요. 네티즌들은 지진 전조 현상 아니냐, 새들이 경고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동물들이 먼저 반응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동물들의 이상행동 그리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인과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는데요. 다만 동물들이 미세한 진동이나 중력 변화, 가스 누출 등을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상행동이 생기는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그 파병을 한 형제 국가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구조 인력을 급파하고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오전에 있었고요.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튀르키예 측이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형제인 튀르키예를 어떤 식으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K-POP 대부의 잡음입니다. 이수만 SM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K-POP의 대부로 불리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만 씨는요, 1995년 SM을 설립한 이래로 H.O.T를 필두로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엑소 등 네로라 하는 K-POP 스타를 대거 탄생시킨 주인공이죠. 하지만 지난 3일 SM은 27년간 이 회사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온 이수만 씨의 퇴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그 최근에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그다음에 또 소액 주주들의 퇴진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수만 씨는 지분 18%를 보유해서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회사를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2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가져가는 등 이 구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고요. 지분 1.1%의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자산 운용사 측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면서 회사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퇴진이 공식화되자 소속 아티스트들의 반발과 이 직원의 갑론 을박이 이어지면서 SM의 내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SM 소속이 돼 있는 그 가수 겸 배우죠. 김민종 씨가 이수만 씨 퇴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종 씨는요. SM 소속 가수 겸 배우이자 사외이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5일 새벽에 SM 전 사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새로운 경영진이 이수만 씨와는 모든 대화를 두절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별을 구했다면서 SM 아티스트의 활동엔 이수만 씨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SM에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김민종 씨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SM 게시판에는 김민종 씨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수만 프로듀스가 계속 있는 한 변화는 어렵다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수만 씨의 퇴진을 두고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과는 별개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수만이 없는 SM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은혜 갚는 한고.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먼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은요. 한창 겨울 폭풍이 미국을 강타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가던 한국인 관광객 10여 명이 이 폭설에 차가 고립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관광객들은 주변에 있던 캠파냐 부부의 집으로 삽을 빌리러 갔었는데요. 이 부부는 공경에 빠진 한국인 관광객을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서 2박 3일간 같이 지내면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도 벌인 것으로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관련 기사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이 미국인 부부가요. 한국 음식을 원래 좋아해서 저희 관광객들과 같이 한식 파티도 벌였다. 또 그런 사실도 알려졌었죠. 네, 맞습니다. 캠파냐 부부는 현지 한국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고 알려질 만큼 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집에 김치와 전기밥솥, 간장, 고추장 등 이 한식에 필요한 식재료와 도구를 갖췄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 관광객은 제육볶음과 닭볶음탕 같은 한식을 만들어서 이 집주인에게 대접해서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캠파냐 부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 미담이 전해지면서 뉴욕 주지사는 캠파냐 부부에게 버팔로 폭설 영웅 메달을 수여했고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미국 내 매장에서 1년간 치킨 한 마리를 매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캠파냐 씨 부부가요.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그것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캠파냐 부부는 한국 관광객들과의 인연으로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희망한 바 있는데요. 이런 캠파냐 부부에게 한국이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캠파냐 부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보답하기 위해 한국 초청을 제안했고 이들 부부가 오는 5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캠파냐 부부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이 구해줬던 한국인 관광객들과 제외하고 주요 관광지 방문은 물론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설에 따뜻한 온정을 보여준 캠파냐 부부에게 따뜻한 한국의 봄으로 은혜를 갚는 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